알았어. 앞에 또 녹음 빼먹었다. 자,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이렇게 쓰는 거나,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이렇게 쓸 때나, 이것도 역시 같아요. 그래서 주격보나 주어로 쓸 때는 두개 차이가 없어. 그지?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목적으로 쓸 때는 동사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한다, 앞으로 할 일을. 이런 의미의 동사들이야. 이쪽은 뭐뭐 한다, 해본 일을.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일을. 이런 의미가 돼서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 우리가 목적으로 쓸 때, 투 부정사와 동명사야. 그래서 뭐뭐 하다 앞으로 할 일을, 뭐뭐 하다 이미 해본 일을 또는 시작한 일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투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비교를 하자면, 투 부정사는 미래, 안한 일, 아직. 동명사는 과거, 이미 해본 일. 그리고 동명사는 좀 반복성이 있어. 얘는 한 번만 하는 거야, 1회. 뭐 이런 차이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사를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할 일, 미래에 할 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 동명사야. 그래서 자, 앞으로 할일 뭐뭐 하다. 예를 하나 들자, 동사. 리멤버는 기억하자잖아.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따로 할때 하자. 그것도 구분하는 거는 뒤쪽 아니니?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투 부정사, 동명사 구분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쓰면 안 되겠는데? 모자라겠는데? 자, 투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지지.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주원이가 기억을 하는데 구분해서 정리해서 기억을 안 한가? 그러면 시험 때 도움이 안 돼. 자, remember하고 forget하고 그 다음에 try. 또 regret. 고등학교 거는 regret이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top인데, stop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랬지. stop은 플러스 목적어일 때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동명사는 들어갈 수 있어도 투 부정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맥앞에서의 맨 마지막이거든. 자, 그러면 보자. 앞으로 할 일을 뭐마다 서운이 기억 나와야 되는데 서운이는 할수 있어야지. 해봐. 플랜, 오케이. 플랜, 호프, 좋아. 그 다음에 동훈이. 익스? 익스펙트, 오케이. 기대하다도 돼. 또. 원트. 주원이? 프라미스. 디사이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속성상 이미 한 일은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어? 뭐라고? 왜요? 자, 이런 아이들고. 그러니까 expect to do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뭐뭐 하다 이미 해본 일을 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냥 바로 우리 외우던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 자, 첫 번째는
자, 보자. M은 mind, E는 enjoy, G는 give up, A는 avoid 먼저 하자. avoid 그리고 practice. practice나 postpone도 돼. postpone이나 put off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또 A다. admit. 그리고 suggest, stop.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stop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stop이라면 얘들은 다 플러스 동명사 목적어야. 아, 참고로 또 이런 생각을. 명사 목적어나 대명사 목적어는 안 가려.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을이나, 그지? 뭐뭐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는 것이라는 게 자체가 앞으로 할 일의 속성을 가지면 투부정사로 집어넣어주고, 해본 적이 있거나 이미 시작한 일 같으면은 동명사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나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뭐 할 일을, 뭐뭐 할 것을이라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자, K는 keep, finish, consider. 이렇게 외워놓고 막상 문제 풀 때는 기억을 눈에 보여도, 얼마 전에 저 F 틀린 친구, 너 F였지 그때? 너 맞지? 그치? imagine, deny, deny 아니야? 어. quit 이런 것들이야. 얘네들은 이제, 근데 봐보면 give up이나 여기 give up이나 stop이나 quit, 그지? finish 얘네들은 그지? 공통적으로 하던 걸 때려치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기부업은 포기하다라고 하지 말고,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는가, 중단하는가 하던 걸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서은아, 너 치즈케이크 먹니? 좋아하진 않고. 어, 좋아하지 않으면 안 주지. 우린 또 맛있게 먹는 거. 근데 마지막 남은 걸 네가 먹, 아, 초코파이를 먹는다 했구나. 어. 그 이제 그동안 못 먹은 걸 그 박판에 다 먹여서 살 포동포동 찌워서 보내야지. 어디 가서 어떤 고생을 할 줄 알고. 어. 코코 다 먹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동명사 목적어를 쓰는 거야. 그 다음은 보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 말고 여기 밑에 해야 되겠대. 다 쓸 수 있는데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모두 오케이고 의미도 비슷한 거야. 자, 그게 뭐 있니? 조건, 실컷, 시작하면 계속하자 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가리지 말고 계속하는 거야. 조건, love하고 like, hate, start, begin. 자, 알고 있어. 어, 잘못 썼어. 분위기 탔어, 그냥. 어, 그러다가 막 써버렸어. 아, 방금 살치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했어. 아, 이제 서은이 딴 데 갖고 또 개고생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 저, 그래서 내가, 야, 너 개고생할 것 같으면 김새가 이상하면 빨리 돌아와 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옆에 쓰고 있었어. 미쳤나 봐.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 목적어나 부정사나 동명사나 모두 가능해. 의미도 비슷하고. 의미도 쌤이 같다고 얘기 안 하지, 그지? 선생님 양심상은 같다고 얘기를 못 해. 왜냐면 다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ike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완전히 같진 않아.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구분 안 해. 그러니까 냅두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일상 회화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구분을 해야 돼. 내가 뭐 지금 이 책을, 지금 이 여기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할 때는 I like
to read this book이라고 해야지 I like reading this book이라든가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거든. 이례적인 것들은 to 부정사가 더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구분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참고로 prefer 같은 것도 있어. prefer 더 좋아하다. prefer to do, prefer doing.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to를 쓰는 경우에 그 prefer A to B라고 쓸 때는 prefer A to B라고 쓸 때는 이게 to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이 두 개 다 모두 다 동명사를 사용해. prefer to do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느낌이면 오히려 prefer to do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면 위에 쪽이 더 나아. 자, 그 다음에 dislike 같은 거 있지. dislike는 원래는 플러스 ing였는데 미국 애들이 이걸 자꾸 섞어 쓰다 보니까 이거는 to 부정사도 사용을 해. 이제는 뭐 구분을 안 한다고 보면 되고 대신 discontinue는 안 돼. discontinue가 있거든. discontinue는 플러스 ing야. 그러니까 사실은 dis 붙었을 때 ing가 되는 거라고 됐던 게 좀 더 일관성 있는 규칙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법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혼동이나 이렇게 변화가 많아지는 이유가 영어를 못하는, 원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잖아. 그러니까 쓰다가 보면 조금씩 변해서 문법에서 어긋난 것이 자리 잡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아직도 학교에서는 나 미국에 있는 무슨 영어 문법 칼럼 같은 걸 보면 you and me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하거든. You and I지 You and me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You and me라고 하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I don't have no money라고 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I don't have any money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don't도 써놓고 no도 썼지, 그지? 그러면 이제 느낌은 뭐냐면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땡전 한 입 없다 해서 강조적으로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인물들의 연설물 같은 데서도 그렇게 강조하듯이 써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 틀렸냐 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도 당연하지가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행에 따라서 표현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미드 같은 거 보면은 did you understand? 뭐 do you understand? 이렇게 얘기 물으면 clear 그러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탈이라고 해.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같은 뜻이야. 명백하게 이해했다. 명확하게 이해했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처음 들으면 모르지, 그지? 근데 그게 우리 같으면은 당근이지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바뀐 거야. 너희들이 매우 좋아하는 지은 니은 같은 것도 언젠가는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모르지 뭐 그거야. 서양 애들이 그러면 회화를 가르치는데 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을 상대로 회화를 가르친다. 그러면 지은 이유는 안 가르칠 거야? 아니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선생,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애가 선생 지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그건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미국식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 뭐 damn이라든가 이런 같은 표현들이 있어. 욕설을 이용한 강조 표현들이 없지 않거든. 저주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되게 지겹잖아. 근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너무 바꾸면 좀 이게 좀 쌍스러워 보이지. 근데 욕도 있잖아. 뭐 저기 서양 욕은 점잖은 것 같지 안 그래. 그것도 저기 부모님 욕하는 것도 있고 저주를 퍼부어서 악마를 이용하는 욕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뭐 그 문화권에서는 그만큼 안 좋은 욕들이지. 자, 그 다음에 모두 목적어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 remember to do, remember doing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됐을 때 to do는 할 것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지? 이거는 안 한 경우, 한 경우. 쌤이 그런 거 있잖아. Please remember 이런 것들 예를 들었잖아. Remember 너도 when you
고 아웃. 너 나갈 때 문을 닫아라, 잠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잖아. 미래에 할 일이니까 트루하게 돼야 되지. 안 한 경우지. 아직 문맥상 이렇게 파악하면 돼. 그리고 don't forget 같은 것도 마찬가지. 까먹지 마라 할 것을. try는 try to do는 try to do하고 doing은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 do는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런데 시도하다라는 거는 이제 시도라는 말을 쓰지 마. 헷갈리니까 오히려. regret to say. regret saying 이렇게 돼 있으면 regret to say는 뭐뭐라고 말하게 돼요. 유감이다. 뭐뭐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다. 어떤 뜻이야? 자, stop은 늘 강조하지만 stop 자체가 자동사로 쓰일 때와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 그걸 구분해야 돼. stop 자동사는 I stopped. 이걸로 끝인가요, 문장이? 나는 멈췄어. to by x 이렇게 하면 얘는 부사야, 부사.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지. 목적어 당연히 없지, 이거는. 그런데 타동사를 쓸 때는 I stopped buying X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사는 것을이 되지. 그래서 얘는 타동사일 때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때 to 부정사가 나오면 부사인 경우가 많다. 자, 우리 be used to 원형 이렇게 쓸 때도 이 to 원형은 부사였지, 부목이었지, 부목. 그지? 자,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런 용법입니다. 자, 명사적 용법에서 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그리고 색깔이 다 안 나와요. 프린트는 흑백이고 밖에는 프린트가 흑백으로 만들어졌지. 컬러 프린터가 우리 안 쓰지. 있긴 한데 안 쓰거든. 아니 그 지금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색깔이 설명하지 않아서 그것도 안 써. 별로 굳이 필요도 없고 관리도 힘들고. 자, 그 다음에 가 목적어. 이거로 바꿔. 그러면 이거 갖고 가. 이거 갖고 가라. 주원아, 이거 갖고 가라. 난 뭐 괜찮아. 그러면 제가 앞으로 당기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 뭐 그냥 갖고 가. 갖고 가서 바람 돌리고 그걸 빼. 그걸 빼서 놔주면 되잖아. 바람이 돌아가는 걸로 아래서 끼워. 이번에는 또 동훈이가. 아, 서은이가 이걸 잘, 서은이가 전기를 전혀 안 무서워하는구나. 대단한데? 그 발로 좀 밀어줘봐. 발로 밀면 친구가 잡아서 전달해주면 되지 않나? 그지? 지호, 땡큐. 그 안에 밑에 집어넣어서 그걸 돌리면 되잖아. 지호, 약간 손 좀 줘. 난 이 자리가 제일 추워. 아니,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히터로부터 가장 먼 자리잖아. 그러니까 좀 붙어 앉으면 돼. 좀 붙어 앉으면, 가까이 붙어 앉으면은, 그러니까 히터 가까이, 히터가 필요한 사람 히터 가까이 좀 붙어 앉으면 돼. 됐지? 자, 알아서 해결하시오. 언니가 가장 아까인 것 같은데. 주원아, 책 만들고 이리 와. 그러면 이러면 여기 오면 좀 따뜻하지 않나? 거기서. 세게 틀어도 돼요? 아니, 세게 틀어도 돼. 그건 내 마음이. 2시간 이상 이걸 보면 되지 뭐.
제가 오늘 좀 이상하다, 그지? 제가? 얘가 이쪽이 나가면 계속 껌뻑껌뻑거리거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바꿔 씻는 거 바꿔버리지. 좀 돌아오니까 되냐?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쪽에서 뭐가 빠졌나?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좀 가목적어 가져오는데, 가목적어는 이렇게 기억하자. 물론 가목적어 안 쓰는 동사들도 있지만, 너희가 보통 영작을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작할 때는 대부분 오형식에서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I made it a rule to wake up at 6.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it가 가목적어지. 얘가 목보야. 얘가 집목적어야. 이거는 선생님이 저기, 그러니까 표현을 아예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make it a rule to다. 무엇을 규칙적으로 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삶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많이 쓰는 게 believe. believe it true to, 아니면 necessary. 그 다음에 to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오늘 글씨들이 딱 다르게 안 된다. believe it true. 가자. 간단하게 쓰자. to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오형식에서 가목적어를 쓰고 집목적어는 뒤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기억을 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가주어는 앞에서 나왔지, 그지? It is my hobby to collect coins 같이 쓰는 거야. 자, 이까지 하면은 일단은 동명사에서 더 설명될 만한 것들도 없고, 여기까지는 거의 공통된 설명인데, 아, 그니까 설명인데, 이제 공통된 원리 중에 몇 가지가 있어. 투 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다른 게 의미상의 주어가 좀 차이가 나. 동명사일 때 의미상의 주어는 먼저 얘기하자.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그 투 부정사에서는 문장에서 알 수 있을 때, 아니면 몰래면 I want to go 이렇게 하면 얘가 의주지. 그러니까 투 부정사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누가 하느냐가 표시하는 게 의미상의 주어거든. 그 다음에 또 I want him to go 이렇게 쓸 때가 있지. 이때는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지. 자, 그러면 뭐 다를 때는 어떻게 하지? 뭐 it is easy for me to xx 이런 식으로 쓰지.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야 별도로 표시할 때 방법이지. 아니면은 it is wise of him to do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요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가 얘를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하는 형용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of를 쓰는가? 그래서 우리가 for me 하고 그러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구분하는데 is는 사람이 is하다는 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평가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이게 이제 투부정사 얘기고 모든 용법에 다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I need something. 그냥 to drink가 아니고 for him to drin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가 마실 것.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설명하고 나면 형용사적 용법하고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은 이거는 to 부정사만 해당이 돼. 맞지? 왜냐하면 동명사는 형용사나 부사적 용법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공통 설명하고 그때는 따로 떨어지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관용 표현이 있어. 관용 표현이 동명사 쪽하고 to 부정사 쪽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my reading, me reading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소유격을 쓰는 거는 보통 이게 기본인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으로 쓰는 것들이 제한되는 것들도 좀 있고 해서 명사인 경우에는 명사의 경우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의 경우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이 많이 사용이 돼. 많이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제한되는 게 있어. 뭐 무생물이면은 소유격 쓰지 말고 목적격을 쓰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표시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Would you mind opening? 왜 이래? 오늘 진짜 뭘 쓰기 싫은가 보다. 오프닝 이렇게 쓸 때 얘가 동명사인데 이때는 누가 여느냐 하면 상대방이 여는 거야. 이렇게 의준 거야. 그러면 네가 문 좀 열어줄래? 창문 좀 오프닝 도 이런 식으로 네가 문 좀 열어줄래?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my opening이 되면 내가 문을 여는 것 내가 열어. 그러니까 내가 여는 걸 네가 싫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의미 차이가 생겨. 대충 이 정도가 의미상의 주어 얘기고 부정사의 태와 시제는 태는 능동태 수동태인데 I don't like to be treated like a boy, baby 이런 식으로 또는 child 하자. child가 좀 더 낫겠네. 나는 어린애처럼 다루어지는 게 싫다. 이런 식으로 할 때 to 부정사야. 자, 그래서 to be treated가 됐는데 동명사를 쓰면 being treated가 돼. 이건 동명사야. 부정사고. 자, 그래서 우리가 to invite하고 to be invited 다르고 그지? inviting도 다 inviting과 being invited도 다르겠지. 그래서 능수동 구분하는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하면 돼. 시제가 이제 중요해. 시제. 시제만 설명하고 좀 쉬자. 오늘 설명이 길 것 같아서. 자. 원래 it seems that he is famous 이렇게 쓰는 거야. 그는 유명한 것처럼 보인다 할 때 he를 주어로 땡겨오는 거야. seem 그대로 와.
시제만 그대로와 인칭은 따라 변할 수 있지 주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to be famous야. 그러니까 이거는 to 부정사로 바꾸는 거야. 그럼 결국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절을 이용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대절 안에 걸 쪼개는 거야. 이 동사만 사용을 하고. 알겠지? 응? 의미가 같거든. 아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 선택이지. 표현하는 방법이 많지. 동훈이가 바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지. 동훈이보다 더 바보인 아이는 없다. 뭐, 우리 반에서 동훈이는 가장 안 똑똑하다. 뭐 이렇게. 자, 동훈아, 그러니까 표현들을 그러니까 쓰는 방법들이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나눠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시험에서 패턴처럼 시험에 나오는가? 왜 if 가정법 할 때 without 같은 것들도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if it were not for라고 딱 픽스 시켜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럼 그쪽 애들이 그래 사용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물론 if there were no boy 뭐 이런 no water라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아 제가 영어 제대로 영어를 쓰는 아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정도지 뭐. 그게 문제 될 건 있겠니? 의사소통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was famous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to be가 아니고 이거 두 개가 차이가 나잖아. 시제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나지. 이거는 두 개가 시제 차이가 제로지. 현재 0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시제 차이가 나면은 to have been으로 고쳐야 돼. 나중에 이거 수동태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대절 안에 걸 분리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미리 한번 얘기하면 It is said that he is a genius. 이렇게 쓰는 거야. 그는 천재라고 불린다. 자, 어떻게 할까? 해볼래? 주원이? 똑같다. He is said 그대로 와야지 이거는. 시제가 그대로 온가? 동사를 그대로 쓰고 시제는 유지하는가? 그렇지만 주어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U면 R로 바뀌었겠지. 얘가 U라고 하면 얘가 U지. 그러면 R로 바뀔 거냐. 그지? 그 다음에 요만큼은 다시 똑같이 얘가 주어로 가고 얘는 to 부정사로 와야지. 시제가 같으니까 to be a genius야. 수동태도 이게 나와. 수동태도 나오는데 그래서 요 형태는 3학년 되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2학기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제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단순 부정사라고 하고 이쪽을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동명사에는 그게 없나? 역시 있어. I'm proud of being a doctor. 이러면 지금이지, 지금. 같은 시기라는 거야. 단순 동명사지. 시제 차이가 제로지,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having been a doctor라고 할 수도 있어. 지금은 아니고 과거의 의사인가? 지금 의사 안 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때는 완료 동명사지. 시제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 요 방식은 분사구문에도 나오지. 분사구문에도 완료 분사 단순 분사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완료형을 이용해서 시제가 더 과거인 걸 표시하는 이유가 준동사는 시제 표현이 불편해. 시제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가. 그래서 완료형으로 차이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준동사로 바꾸는 쪽이 더 과거일 때만 쓰는 거야. 더 미래일 땐 신경 안 써. 영어에서는 미래냐, 미래에 대한 것들은 좀 흐리다 그랬지, 그지? 문화적인 이유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 그보다 더 과거 이렇게 구분하는 반면에 미래는 현재로도 미래를 표시하고, 그지? 진행형 같은 거로도 미래를 표시하고 미래 표시하는 방법이 많거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녹화야, 녹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디? 마이크 켤까? 마이크 켜는 게 소리 좀 더 낫긴 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배터리 때문에 조금